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막 런칭하자마자 이 제품이 막 대박이 났겠죠. 고객들은 왜 이 제품을 살까? 이 제품의 매력이 뭘까를 4년 차인데도 네, 얼마 전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아마존 셀러가 이제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도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 해보겠다. 네네. 가장 먼저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템이겠죠. 뭘 팔아야 될까? 네. 그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네. 좀 충분히 네. 해주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점 절차나 이런 네. 것들을 수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아마존에 이제 계정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네. 프로페셔널 계정비라고 해서 네. 월별로 이렇게 계정 수수료 같은 게 나가거든요. 네. 39.99불 정도. 네. 근데 물건을 당장 게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템조차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뭐 덜컥 가입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네. 그게 생돈이 계속 나가니까 뭐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고민을 딱 해서 아 이거 팔아봐야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자님은 그럼 이제 아버지가 만든 물건을 이제 파는 거였으니까 네. 아이템에 고민은 솔직히 좀 없었잖아요. 아, 좀 그렇긴 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 진입을 한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완력기를 비슷한 제품이 많으니까 네, 네. 나도 이제 안지수 저자님 따라서 완력기 한번 팔아봤겠다 했을 때 네, 네. 안지수 저자님만큼 성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 물건을 파는 그런 과정들은 다 똑같아요.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냥 내가 이제 남들보다 경쟁 제품 대비해서 뭐라도 하나 좋고 네. 차별된 제품 팔면 돼요. 네, 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네, 네. 그 삼박자를 그냥 맞추면은 누구나 다 잘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이제 물론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마존 셀링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을 또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네.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랬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막 런칭하자마자 네. 이 제품이 막 대박이 났겠죠. 근데 그쵸.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천천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져가면서 이렇게 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뭐 제품도 물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네. 고른 건 맞지만 네. 이거를 경쟁 상품 대비해서 어떻게 팔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객들은 왜 이 제품을 살까? 이 제품의 매력이 뭘까를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쓰신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저 놀란 게 네. 정말 이 책 보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너무 구체적으로 정말 다 캡처 다 뜨시고 네네네.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책을 보다 보니까 네. 아니, 아마존 셀러 유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유형이 뭐 어떻게 내가 선택을 애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유형을 나눠드린 이유는 네. 아마존에 대해서 처음에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FBA가 뭐 있다더라, 그냥 뭐 RA를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되게 이렇게 막 산발적인 정보들을 갖고 계시고 이 개념이 잘 딱딱딱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눈 것도 거의 제가 처음이에요. 아, 제가 그래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네.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눴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유튜버분들이 막 유형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따라서. 예, 근데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나눈 거고 네. 물류 방법에 따라서 FBA와 FBM으로 나뉘어요. 네. 아마존이라고 해서 꼭 아마존 창고에다가만 네. 물건을 보내놓고 파는 그런 게 아니고 그쵸? 셀러가 네. 직접 이렇게 해외 배송을 해서 파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FBM이라고 하거든요. FBM이 네. 직접 파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직접 파는 거긴 한데 배송의 그렇죠. 형태, 네. 물류의 형태에 따라서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네. 아이템의 유형에 따라서는 RA와 PL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유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뭘 네. 반드시 나는 뭐 FBM으로 해서 뭐 네. PL만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 아이템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취사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네. FBA로 운영을 하는 상품도 있지만 네. FBM으로 올려서 판매 판매를 하는 그래요? 상품도 있어요. 그럼 네.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네. 이제 FBA 약간 좀 비싸거나 이렇게 사실 FBA 창고에 딱 갖다 놓으면은 네. 많은 물량을 판매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분실이 되기도 그쵸. 하고 좀 네.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창고 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파손이 될 위험이 있거나 네. 뭐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직배송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직구를 해서 사는 네. 아이템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네네. 오랜 배송 기간을 기다려서라도 뭐 받을 수 있는 희귀한 뭐 아이템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을 기다려서 하잖아요. 네.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냥 고가이고 네. 파손 위험성이 높은 거는 이제 아마존 물류창을 거치지 않고 뭐 그럴 직접 수도 배송. 있죠. 네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포장을 잘 그쵸. 해가지고 네. FBA가 더 편할 것 같다 하면은 FBA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FBM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아마존은 네. 좀 아쉬운 면은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그 FBA 시스템을 미는 이유가 네. 고객 만족을 위해서거든요. 네.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물건을 빨리 받고 더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존에서도 FBA 상품을 밀어줘요. FBM 상품보다는.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창고에 다 갖다 놓고 팔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FBM으로 좀 팔아 보면서 해외 배송을 해서도 이 물건을 사네? 이렇게 시장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FBA 창고로 또 보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직접 배송을 통해서 좀 간을 좀 보다가 네네네. 많이 팔았나 싶으면 창고에 아예 넣고 이제 네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아이템 유형에 따라서 RA와 PL로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RA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나도 팔겠어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거를? 네,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걸요. 네.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그 제품을 네. 내가 똑같은 상품을 어디선가 이렇게 소싱만 해올 수 있다면 네. 누구나 그 옆에 이제 Sell Yours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를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하나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와 있는 그 상세 페이지를 네. 그냥 활용해서 내가 Sell Yours 눌러서 그냥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무조건 싸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역시 한 번에 그 단점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셀러들 간의 그쵸. 이런 과도한 가격 경쟁 구도로 가거나 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뷰까지 다 가져오는 네, 맞아요. 그런 비슷한 그게 거네. 쿠팡도 네.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네. 그 아마존 시스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보면은 네. 같은 제품을 여러 네. 셀러가 판매한다고 해서 네. 제품이 여러 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개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픈마켓에다가 내가 뭐 이 똑같은 제품을 딱 검색을 하면은 만약에 여러 명의 셀러가 그쵸. 판다 하면은 그 여러 명의 셀러가 파는 아이템이 하나하나가 나와요. 그쵸, 다 나오죠.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가 않고 이 아이템을 딱 검색을 하면 하나가 딱 나오고 얘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그 바이박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어떤 셀러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셀러한테 물건이 나갈 수도 있고 저 셀러한테 물건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 방식으로 파는 거를 이런 아이템을 이제 RA라고 해요. 리테일 아비트리지라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PL 같은 경우는 네. 프라이빗 라벨 약자예요. 네.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그냥 OEM 제조에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안지수 브랜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내가 명칭을 그냥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이 제품에다 뭐 안지수 네. 이렇게 박아가지고 파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PB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네. PB 상품? 네네네. 그렇죠. 아마존 셀러가 되려면은 네. 전반적인 이제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네네. 이 책을 딱 사서 보는데 네. 그럼 계정 가입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부터 물건을 등록해서 팔기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템을 네. 먼저 좀 서칭을 하고 시장 조사하고 네. 해서 이제 결정을 했으면 네. 그다음 이제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가입 절차 내에는 네. 뭐 이런 가상 계좌를 만드는 뭐 이런 절차나 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 뭐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마존 코리아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입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존 쪽 아마존 코리아랑 이제 거기서 이제 SPN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뭐 그런 네.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식 뭐 파트너사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저의 강의나 뭐 이런 책들을 읽고 네. 그 아마존 코리아의 세미나를 신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매니저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기회가. 그분들이 어디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입점부터 네. 판매를 개시하는 것까지 다 도와줘요. 내가 이 아이템 팔고 싶다 갖고 가면은 뭐 계정 만든 거 다 도와주고 리스트 올리는 거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매니저님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가이드를 해주시죠. 그리고 아마존 셀링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이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거.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 도움을 받기 시작한 1년간만. 아, 진짜요? 네, 신규 셀러는 딱 그렇게만. 근데 1년 되면은 근데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4년 차인데도 얼마 전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입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템, 그 사이에 이제 아이템 소싱을 하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신규 리스팅을 한다면 뭐 신규 리스팅을 해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리스팅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을 아마도 창고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창고까지 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FBA 상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창고에 물건이 도착을 해야만 재고가 잡히기 때문에 그 FBA 창고 도착하고 나서부터 판매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고랑 뭐 마케팅 활동들을 해야지 물건이 노출이 되고 팔리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산을 받게 됩니다. 가상 계좌로 아마존에서 물건값이 이렇게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가상 계좌로 들어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인출을 하게 돼요. 한국 계좌로. 그리고 리오더를 또 하고 뭐 신규 상품을 서칭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매출을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이제. 네, 아이템을 추가할 때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